성을 한 사람은 정예적이 있어요. 그렇겠죠. 하늘에서는 벌써 정예적이 있어. 있는데 누가 누구를 찍느냐야.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오세훈이에요. 근데 이거 딱 정예재가 있다고 지금 몇 명 딱 해갖고 벌써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정해진 게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연예인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. 연예인 있다고요? 네? 그때 저는 오세훈이 오고 중에서 한동훈이라고 요번에 당선인이 된 것도 3년이 완전히 안 돼갖고 내가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. 공부를 해야 돼. 해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된다. 대통령 하는 사람이 스승도 없고, 대통령 공부도 안 하고. 대통령이 수도 없는 사람은 이미 됐으니까. 그러니까, 요래 된 거. 최고 지금 저 당선인한테 내조를 잘 받은 게 김근희 여사예요. 최고 내조를 받았어요. 김근희 여사가 정보를 안 듣고 몇 년 안 들었으면 내려쳤다고 했어요. 내를 몇 년 듣고 내려쳤다고 내를 만났는데 나는 경찰이 몰랐어. 근데 거기에 같이 온 게 그 남편이라고 같이 온 거라고. 와가지고 만난 거. 그 김준희를 내가 만난 거지. 그래서 만났는데 남편이라고 같이 왔으니까 같이 만난 데 보니까 검찰 지금 조원지검에 검찰. 그러니까 조원지검이니까 이제